첫 무대였는데 공연하듯이 이렇게 또 멋진 무대를 보여줬습니다. 오아시스 그 형제들이 좀 긴장할 만한 케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보컬을 두 분이 함께 이렇게 팀을 짜서 한 거에 대해서 진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지금 기탁 씨 같은 경우에는 전문 보컬리스트로 보기에는 이제 경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하지만 제이유나는 무대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본인 보컬을 다룰 줄 아는 그리고 음색이라든지 테크닉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빈틈들을 잘 메꿨던 것 같아서 이 투 보컬의 선택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팀이랑 전혀 다른데 떠올랐던 팀이 비틀즈 보면 존 레논이랑 폴 매카트니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. 근데 둘의 합으로서 하나의 색깔로 만들어 나가는 걸 보면 그래서 아마 비틀즈가 더 뭐 전설로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타를 생각보다 너무 잘 치네요. 기탁 씨가. 감사합니다. 저 기타 솔로 자리가 오늘의 백미였던 것 같아요. 오늘 이 곡에서는. 그 기탁 씨 솔로의 드럼이 맞춰가지고 그거를 되게 포인트를 거기다 줬나 봐요. 기타 솔로가 막 후릴 때 드럼도 같이 이거를 필인을 넣으면서 그게 아구가 딱 맞더라고요. 그리고 기훈 씨 드럼이 발목 힘이 정말 상당하시네요. 킥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려가지고요. 허허. 그리고 건반 몰래 치던 분이에요? 기타를 치니까 구성음 알아서 코드 정도 치는 정도였는데 무대에서 한 건 처음이에요. 네. 원래 건반 주자가 아닌데 건반을 선택한 이유도 좀 궁금해요. 아니 피아노 칠 생각은 어떻게 했지 진짜? 이제 뒤에 떼창을 하잖아요. 그때 건반을 쳐야 이제 사운드가 더 그런 사운드가 날 것 같아서 건반을 치게 됐습니다. 축구장 느낌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웸블리 스테디움?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 퀸 엔딩으로 끝내신 거예요? 맞아요. 웨메안 랩소디 엔딩으로? 웸블리의 오마주? 네 맞습니다. 하긴 원곡에 떼창이 있었나? 뭐 의심도 안 해볼 정도로 자연스러워가지고 그죠?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베이스는 묵묵히 살림꾼 역할을 잘해주셔서 이게 네 분이 가장 기본적인 밴드의 합을 잘 보여주셨다. 그리고 영리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처음에 기타 씨가 먼저 하고 제이 유나가 받았을 때 발성 소리 톤이 비슷해요. 둘이 목소리 진짜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진짜 잘 어울려. 하이 쪽이 많이 없고 그냥 중음하고 밑에 쪽이 아주 단단하게 있어서 듣기가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맞춰왔던 팀 같은 느낌으로 특히 보컬 둘의 스타트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또 리듬 쪽 두 분도 너무 좋아서 이번 라운드 첫 팀인데 굉장히 느낌 좋게 저희가 들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